안녕하세요. 하늘교회 청소년부 정유민입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2022년을 돌아보며 기억해보려고 해요. 우리 하늘교회 2022년은 어땠을까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고 슬픈 일들이 있기도 했어요. 2022년에 어쩌다 하늘은 하늘 패밀리가 떴다로 하늘의 가족들을 게스트로 초청했어요. 총 36명의 게스트가 출연해서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났던 MIF 겨울 수련회. 즐거운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함께 부르고 은혜로운 말씀도 들었어요. 그분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기도해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행복한 겨울 성경학교도 시작. 줌으로 만났지만 즐겁게 게임도 하고 예배도 마음 다해 드렸어요. 심었던 것들이 제일 많이 100배 열매를 맺었다. 시간이 흘러 부활주일이 찾아왔어요. 부활절에는 하늘 찬양단이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찬양 영상을 만들었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그리고 3년 만에 부활절에 세례식을 했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예배 후 다시 속회 모임을 시작했어요. 어느새 찾아온 여름방학, 대면으로 만나게 된 여름성경학교. 오랜만에 풀장도 꺼내고 시원한 물놀이도 할 수 있었어요. 기쁘게 찬양도 하고 마음 모아 기도도 했습니다. 주여! MYF 수련회도 오프라인으로 만났어요. 김영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서로를 지켜주고 꽃 피워주길 기도했어요. 2022년에 감사 고백이 이어진 추수감사 예배. 감사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나와 주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네, 기도로 주님을 찾게 하셨고 세탁물 널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하늘키즈는 신정으로 가을 소풍도 다녀왔어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찾아온 성탄절. 성가대의 멋진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어요. 또 이번 성탄절에는 오랜만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나 해보자 정유미, 넌 할 수 있어. 모두가 함께 준비한 성탄 뮤지컬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에이, 넌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냥 하지 마. 2022년 열심히 달려온 하늘 가족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한 해 되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